민주당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선거 승리와 표 계산이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인천 부평역 집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폐수라 부르며 또다시 정부 비난에 열을 올렸습니다. 언제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극단적인 선동판을 벌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제2의 광우병 파동을 일으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에 방류반대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번 주부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브리핑을 매일 실시해 대국민 선동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을 벌리면서 실적을 보고하도록 해 내부 경쟁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후 민주당에 남은 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촉발시키기 위한 공포 마케팅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수산업이 풍비박산이 나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 상인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괴담으로 민생을 파탄내는 게 민주당의 목표입니까?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IAEA의 엄격한 조사와 검증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IAEA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국가들은 IAEA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만약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부터 앞장서서 방류에 반대할 것입니다. 괴담이 퍼질수록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이 광우병 괴담과 사드 전자파 괴담의 교훈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몇 달씩, 몇 년씩 근거 없는 괴담에 정치적, 사회적 혼란만 겪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민주당의 괴담에 넘어가 혼란을 겪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주당의 괴담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정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선거 승리와 표 계산이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아닙니다.